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음악을 공부하시기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너뿐이야 제작 과정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보통 작곡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멜로디와 가사를 먼저 써놓고 거기에 맞춰서 반주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주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멜로디랑 가사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뿐이야는 멜로디랑 가사가 먼저 완성이 된 곡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흥얼거리기 시작한 거죠.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너 내게는 너밖에 안 들려 너 이렇게 이제 멜로디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를 먼저 종이에 악보에 얼른 기록해 놓고 이제 나중에 아, 여기에 맞는 코드를 붙여봐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버전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는 단음계, 즉 단조의 음계를 써서 만든 곡이고요. 원래는 사실을 장조 화성을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들으실 때는 뭐, 내면 너밖에 안 보여, 너. 내게 너밖에 안 들려. 이지만, 원래 곡을 썼을 때는, 내면 너밖에 안 보여, 너. 내게 너밖에 안 들려, 너. 나는 너밖에 안 살아. 그래서 너 없이 못 살아. Baby, you're the only one for me. 난 너뿐이야. 너뿐이야.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장조로 만들었던 이유는 노래 자체 가사가 밝고 해피한 곡이기 때문에 장조로 만들었다가 문제는 이제 춤을 추려고 해봤더니 음악이 너무 예뻐서 이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춤을 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사나 멜로디는 밝지만 어떤 좀 무게감을 실기 위해서는 단조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첫 스타트가 이런 장조였다가 이거를 어둡게 단조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화성을 만들어 놓는 게첫 번째 단계고요. 그 화성 안에서 어떤 텐션 음들을 골라서 멜로디 라인들을 만들어 낼 거냐. 이제 이게 두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그냥 화성만 말하자면 이게 1도, 4도, 2도, 5도, 1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피아노 안에 어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 피아노 안에서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텐션 음들을 넣는 거거든요. 그럼 1도에서 9음을 넣으면 이 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4도에서 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나인음을 넣으면 원래는 이거지만 여기서 나인음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2도에서도 2도 하프 디미니시에서는 원래 이 소리여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서스포를 넣어서 넣고 5도 이렇게 해서 이제 피아노 안에서도 하나의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 놓는 거죠. 탑음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완성하자면 이걸 만들어서 이게 이 곡의 주제, 즉 테마, 또 리프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이 피아노가 계속 돌면서 이 곡을 끌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피아노를 반복시켜 놓고 여기에 리듬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비트에 어울리는 드럼 소리를 우선 골라야 돼요. 킥은 이렇게 뭔가 딱 잡아주는 킥에 스네어는 보통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렇게 한 가지 소리 같지만 사실은 이게 세 가지 소리를 섞은 겁니다. 이 소리랑, 이 소리랑, 이 소리랑. 이건 스네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클랩 중에서 약간 둔탁한 클랩, 클랩 중에서 약간 선명한 클랩, 박수 소리죠. 이세 가지를 합쳐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피아노 리프에 찍어보자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햇이라는 소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클로우 하이햇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오픈 하이햇.
그래서 이걸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듬에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베이스 프로그래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듬이 굉장히 단순해요. 4비트라고 하는데, 즉 4분 음표 자리에 리듬이 있죠. 쿵, 딱, 쿵, 딱. 그래서 좀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8분 음표 혹은 16분 음표 자리에 많이 배치하면서 출렁거리는 그루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연주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베이스와 함께 이 음악에서 그루브를 만들어줄 기타입니다. 기타 역시 8분 음표 자리와 16분 음표 자리에 배열을 해서 이 쩔뚝거림을 만드는데 연주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스트링 악기들인데요. 스트링 악기는 스트링이 주연이 될 때가 있고 스트링이 뒤에서 조연이 될 때가 있는데 이 곡에서는 다른 악기들, 즉 베이스나 피아노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스트링은 조연입니다. 그럴 때는 코드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사이에 공통음들을 찾아내서 최대한 안 움직이고 오래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코드 사이에 공통음을 찾아내서 최대한 오래 누르고 있는 방향으로 스트링 연주를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신스인데요. 지금까지 악기 구성이 굉장히 기본 악기들 구성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옛날 음악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본 악기들 위주로 어떤 음악을 만들었을 때는 그거를 요즘 음악처럼 들리게 하는 어떤 뒤에 숨어있는 요소들을 몇 가지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아날로그 신스를 이용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 쳐도 딜레이가 걸려 있는 아날로그 신스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옛날 기본 악기들만 했지만 왠지 모르는 요즘 음악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네, 연주해 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음악 전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음악 시작하시는 분들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너뿐이야 제작 과정이었습니다.